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경찰이 조기사의 피신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의 영장 집행을 통보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어제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오후 4시까지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한상균 위원장의 영장 집행 시기를 오늘 오후 4시로 못 박으면서 조계사 일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 청장은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위원장에게 오늘 오후 4시까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만약 통보한 기한 내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청장은 어제 오전 조계사를 직접 찾아 경찰의 이 같은 의지를 표명해 경찰의 검거 작전이 최후 통첩에 들어갔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한상균의 도피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진 퇴거토록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경찰은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경찰의 영장 집행 기한 발표에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화쟁위는 대화를 통한 상생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 경찰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 기한을 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경찰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도 저희들과 함께 또는 오히려 경찰이 좀 더 선도적으로 이 문제가 평화롭게 풀리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해가리라고 간곡하게 바라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경찰의 한상균 위원장 검거 작전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조계사 일대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